라이프야. 네? 아이스크림 하나 가온나. 뭘 드릴까요? 빙빙바 가온나. 날씨가 엄청 건조해졌어요, 여러분들. 진짜 입술도 바짝바짝 마르고 막 그러네. 제로 아이스크림. 제로 아이스크림 왜 안 나온지 아세요? 설탕을 대체하는 애들이 액상화는 시킬 수 있어도 얼렸을 때 이렇게 찐득찐득한 느낌을 못 내요. 그래서 못 만드는 거예요.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설탕보다 만드는 비용이 더 싸요. 예. 제로 아이스크림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찐득찐득한 느낌이 드는 그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뭐 제로 아이스크림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질감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 때 이런 질감을 좋아하고 저런 질감을 좋아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비유를 들자면은 완전 그냥 액상화 돼 있는 거 그냥 딱 얼려, 그냥 물을 딱 얼렸을 때 얼음처럼 이렇게 씹히는 그런 애들은 당연히 제로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끈적끈적한 질감을 만들어내는 아이스크림으로는 제로 아이스크림 못 만들죠. 예. 어디 있어요? 아니야. 아는 척이 아니라 탕으로도 제로 탕으로 못 만드는 이유랑 똑같아. 예. 바람. 제로탕으로. 보세요. 냉혹한 제로탕으로의 세계. 착한 탕으로. 제로슈가. 얇은 코팅. 사일로스. 무설탕으로 만든 건강한 이에 붙지 않는 아삭함. 사람들이 좋아하죠? 제로탕으로 존재할 수 있냐? 무설탕 탕으로 괜찮냐? 보통 인공 감미료로는 탕으로를 만들 수가 없다. 설탕을 졸이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 130도 이상으로 가면 수분량이 확 떨어지면서 얕게 코팅이 된 느낌이 나는 건데, 우리가 재료 음료 같은 걸 끓이면은 끈적끈적한 게 아예 안 나와요.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설탕을 안 넣은 탕으로다 그런 물엿 같은 걸 썼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똑같은 단당류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아, 제로 탕으로라고 돼, 그러니까 제로 슈가라고 돼 있지만 0 칼로리는 아니라는 거지. 하나 있긴 있다고. 이소말트라고. 인공감미료. 근데 스테비아, 알로스, 자일리톨 이런 건 설탕의 물성을 절대 못 만든다. 이소말트는 설탕이랑 비슷한 물성을 내는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인공감미료긴 하다. 이소말트를 쓴 게 제로이냐? 이소말트는 좀 덜 달다. 그래서 설탕보다 더 넣어야 된다. 용량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서 인공감미를 많이 섭취할 수 있다. 제로 칼로리가 아니라는 거지.
제로 슈가 탕후루 같은 거는 지금 물엿이 들어갔다. 그럼 제로가 아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왜 아는 척 한다고 그러고 자꾸 사람 자꾸 까내리고 왜 그래? 근데 사실 제로 슈가를 찾는 거는 제로 칼로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 아는 척 한다고 까내렸던 사람 지금 빨리 나와. 제가 잘못 알았군요. 미안합니다. 제가 섣불러서 한마디 하고 다시 기어 들어가세요. 아까는 그렇게 저 공격하다가 막상 이렇게 자료 보여주고 하니까는 한마디도 못하고 다시 가만히 있고 뭔가 불편한 듯이 그렇게 있는 게그 태도가 상당히 역겹네요. 예? 그래요.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하면 되는 건데, 왜꼭 마무리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제로 아이스크림은 없, 그러니까 제로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그런 이런 그 사실 제로 아이스크림 만들면은 만들 수 있겠지. 제로 설탕, 제로 슈거로. 근데 그 아이스크림의 질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질감을 내는 아이스크림 뭐가 있을까? 약간 그냥 말 그대로 얼음 물 얼린 것 같은 그런 질감을 만들어낸 아이스크림 종류. 고드름 같은 거? 고드름 먹어봤어요? 고드름? 약간 그런 느낌이라나? 아, 폴라포 같은 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건 만들 수 있겠다. 생귤탱귤 같은 거 맞아요. 예. 탱크보이 같은 거? 그쵸. 예, 그런 거. 저는 그런 종류 별로 좋아하진 않긴 해. 애초에 고드름 같은 아이스크림 자체가 칼로리가 존나 낮아. 크게 의미가 없다. 빙빙 봐요. 내가 먹어봤던 아이스크림 중에 최고의 고트 아이스크림은 파스텔 아이스크림. 롯데 계열사에서밖에 안 파는 파스텔을 100%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 미쳤음, 그거. 롯데월드 가면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먹어보면은 좀 달라, 확실히. 그 어떤 아이스크림보다도 최고였어. 파스텔을. 롯데 계열사 아니면 먹기 힘들어. 롯데월드몰 아이스크림. 나는 아이스크림 고트는 이거 같아. 아이스크림이 고소할 수 있을까? 진짜 리얼로
리얼로 고소함. 이건 미쳤음 진짜. 파스텔 아이스크림만 저런 맛을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먹어보면 그냥 진짜 극락가. 난 저거 먹으러 롯데월드 가는 것도 있어. 항상 롯데월드 가면 무조건 먹어. 말도 안 되거든. 설레임보다 훨씬 상이호한. 아, BM이 어서 왔나. 존잘태형님 안녕하세요. 우리 BM이 어서 오고. 여기서 화면 왜 이러냐, 이거 뭐냐 이거. 아, 됐다 됐다. 예미가 100개 너무 고맙고. 근데 오늘의 이슈를 하잖아 해가지고 이제 풀영상에다 올리면 달리는 댓글들이 약간 그런 종류의 댓글들이 좀 달리더라고. 확실히 코트 팬들은 좀 뭔가 사회성 떨어지고 반사회적인 애들밖에 없네. 뭔가 좀 댓글 자체를 보여줄게. 최근 오슈 영상 보면 있어. 어? 최근 오슈 영상들 보면 있어. 최근 오슈 영상. 그 공부 노력 재능 그 영상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 이런 거 댓글들 보니 역시 코청자들은 패배자 모임이구나. 성지고 고졸의 공부에 관한 고찰. 뭐 얘기만 하면은 그냥 성지고를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프레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하고 싫어해 박았어. 씨발 새끼. 댓글 삭제 안 한 게 어디야? 키랑 재능 얘기하면 댓글 창이 곱창 난다. 근데 사실 재능과 노력의 영역 이거는 노력은 재능이 아니지. 자기가 부족한 거 알고 있는데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기의 의지인 거지. 여기서 이제 의지가 튀어나와야 돼. 인생을 성공하려면 재능, 노력, 의지가 있는데 의지가 여기서 튀어나와야 돼.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고 그걸 이렇게 더 발전시키려면 의지가 필요한 거지. 근데 재능충들, 만물 재능충들의 논리는 그 노력하는 의지조차도 재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얘기가 안 돼버리는 거야. 내가 어제 그런 비유를 했잖아. 하루에 세 번 이빨 닦는 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빨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재능이냐고. 귀찮잖아. 아, 고맙습니다. 11년차 코빡입니다. 형님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이제서야 후원하네요. 롱런하세요 형님. 고맙습니다. ASG 고비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고비님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Yeah. 난 아무리 봐도 비꼬는 댓글 쓰는 아이들을 보면 꼬이는 인생 사는 사람 같아서 안타깝던데 키키요. 그러니까 뭐든지 불만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표출하고 그런 이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예. ASG는 아마 제 음악 BJ 크루일 거예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쪽 팬덤이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이빨을 세 번 닦는 것도 이게 내가 귀찮은 거를 무릅쓰고 무언가를 하기 위한 의지인 거지 그걸 재능으로 보나요? 그건 재능으로 보질 않아요. 아 BJ분이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그 다른 방송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게 남한테 관심 없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인터넷 방송을 하지만 인터넷 방송을 좀 싫어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싫어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것도 있고 가끔씩은 이 일이 좋아요. 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하던 거라서 하는 거지만 내가 보는 거는 잘 안 하고 싶은 거. 네, 맞아요, 맞아요. BJ들은 이제 무슨 말인지 공감할 거야. 예. 네, 아무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 인지 부족하고 올 수밖에 없어. 해보면 알아. 이 일을 해보면 알아. 근데 왜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많이 빨았잖아.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자수성가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겠지만 어쨌건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재력을 손에 거머쥐었잖아. 동나이 때 애들보다. 그러면은 이 일을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좋지. 너무 좋지. 개꿀이야. 개꿀 맞아. 개꿀이 맞는데 좀 지칠 때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근데 이 얘기도 내가 엊그저께 분명 얘기했지만 지칠 때도 있지만 그 지친 거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싫어해. 왜냐? 여기서 이제 쿠팡 상하차론이 나와. 쿠팡 상하차 하루만 띄워보면 그런 소리 입 밖으로 안 들어가고 쏙 들어갈 텐데 쿠팡 상하차를 하면 될 텐데 쿠팡 상하차를 해보면 분명히 너의 어떤 그런 나약하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맞아. 쿠팡론은 진짜 국룰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일을 별로 이제 뭐 가끔씩 좀 이 일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적이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공감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이거에 누가 공감을 해주겠어.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또 보고 그런 거라서 하여튼 뭐 10년 넘게 했지만 14년 차지만 뭐 그럴 때가 있어. 좀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정말 그 인터넷상에 병신 같은 새끼들 너무 많아요.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좀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주의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당연히 감내하고 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병신 같은 새끼 너무 많아서 그 새끼들이랑 이렇게 좀 뭔가 그거 어쨌건 간접적으로든 그런 새끼들한테 좀 영향을 받아. 나도 그래서 방송을 이제 계속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장기간 유지하다 보면은 안에 독소가 쌓이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전 세계 뭐 만국 공통이야 이건. 그렇고 뭔 얘기하다 말았지? 뭔 얘기가 나왔더라? 오늘의 이슈. 유튜브 댓글. 재능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치. 쿠팡 상하차를 다녀오면 정신을 차린다라는 게 이제 얘긴데, 정신 차릴 수밖에 없지. 맞아. 그러니까 정신이 힘들거나 몸이 힘들거나인데, 몸이 힘들거나 정신이 힘들거나, 인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자면 여러분들은 몸이 힘든 걸 선택하는 것보다 정신 힘든 거를 선택하려나? 근데 나는 정신 힘든 게 더 낫다고 봐. 솔직히 몸이 힘든 거는 건강이랑도 직결돼 있고 물론 정신적으로도 온전치 못하면 그것도 건강에 또 직결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정신적으로 계속 이제 피폐해지는 게 이제 좀 장기화되면은 나중에 좀 정말 스스로 막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일까지 가게 되는 거니까. 근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게 좀 더 나은 이유가 뭔 줄 알아? 언젠가는 내가 스스로 깨닫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오거든. 그러면은 예전에 나한테 데미지를 줬던 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은 별로 데미지를 안 줘.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상처받던 말들이 자주 그냥 듣다 보면은 강해져. 내성 생겨.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괜찮아. 멘탈이 중요하지. 멘탈이 진짜 중요하지. 아무튼 뭐 그렇고 오늘 이제 좀 오슈를 좀 하고 가볼게요. 그럼 그러고 이제 좀 더 뭔가 캠 방송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더 이어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 고빈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3,000개 채우고 나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또 BJ분이 또 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는 그래도 좀 뭔가 BJ가 막 풍선 쏘고 그랬으면 막 괜히 막 시비 걸고 막 그랬는데 이 새끼 저 새끼 가면서 뭐야 이 씨발 새끼는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남한테 이렇게 막 그 잘 안 하죠. 뭐라 해야 되냐? 경솔한 행동을 안 하려고 하죠. 아니 친한 관계가 아니어도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예전에는. 예. 그러니까 뭐 약간 그게 막 카르마가 돼서 돌아온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오슈 한번 갑시다. 네. 오만했던 시절이었다. 솔직히 지금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면 하죠. 네. 하면 하죠. 하면 하는데 안 하죠. 안 하는 게 맞죠. 이유 없이 남한테 뭐 내 기분대로 행동하면 그게 되게 제3자들한테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네. 내가 철든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맞죠. 그게 맞죠. 그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걸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거지. 남한테 말 쉽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 좀 너무 후천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 뭐 쌈배한테 피겠습니다. 철들면 노잼이다.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건 이제 도파민 중독자들이 하는 얘기야. 철이 들어도 재밌을 수가 있어. 재미는 진짜 다양한 방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재미이기 때문에
소소한 재미도 재미고 각 뭐 과학적인 재미도 재미고 재미겠지만 재미의 좀 성분을 다르게 가져가는 거지. 지금 재미없는 것 같다고? 저도 알아요. 네, 저도 제가 재미없다고 느껴요. 근데 어쩌겠어요. 나갈게요 하시는데 재미를 찾으러 오셨는데 재미를 못 찾아서 나간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제 입장에서도요 님 별로 도움 안 돼요. 아무튼 뭐 오시고 갈게요. 또 사이다가 또 119개 사이다 너무 고맙고요. 일조할 생각 없으면 나가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그러면은 좀 오시고 가고요.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네. 아 난 재밌어 비유. 아 윤갈비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갈비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자 갑시다. 저 오늘 카페에서 이거 봤어요. 김두한의 목소리 육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무기 같은 거 요새는 무슨 깡패만 약간 무기 같은 거 등에 굉장히 주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제가 벌써 일어났다는 아버님하고 좋은 체력을 타고나고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담력이에요. 하나의 심사도 건만하면 안 되거든. 이 담력이 강해가 담대가 간대가 참 있지 강철가지고 부대가 겁이 없어야지 건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담력이 있고 용맹이 있고 날려고 그러니까 이제 무적이죠 그냥. 그런데 싸움을 당하는 사람한테는 뭐 공투고 내시는 거고 당수고 운동고 안에 역류가 안 돼요 그냥.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꼭 지금 중국에 요새 중국만 훅훅 날리는 것은 그 친구들이 탁 떨어지니까 상당한 평균 내가 말하면 한 20만 30만씩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용맹이 있어야 되죠. 네, 용맹이 있어야 됩니다. 날려고 용맹이 있고 확실했고 네. 이게 자기 자체가 쉬워야 되고 웬만큼 연대에 막 주먹을 맞을 수가 있지 않고 용맹이 있어야 됩니다. 날려야 돼요. 겁이 없어야 돼요. 절대 감당해야 됩니다. 김두한 구라가 입에 밴 그저 깡패 새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네. 용맹이 있어야 된다. 싸움 잘하려면 할게요. 앞으로 영화관에서 수산물을 판다고? 수산물? 회를 판다는 거야? 수산물 간식이 나온다. 나 너무 환영. 허니버터 전복은 진짜 환영. 냄새 많이 안 나는 것들로 채웠네. 그리고 그 냄새가 나도 그렇게 좀 인상 찌푸려지는 냄새가 안 나는 것들로만 골랐네. 광어볼. 아, 좋다. 피쉬앤칩스 같은 느낌이겠네. 바다 향 나고 새우 바스켓 이거 뭐 칠리 소스 같은 거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은데 이런 수산물이라면 완전 환영. 그래서 가끔씩 영화 보면서 뭐 좀 제대로 먹고 싶다 해도 먹을 수 있는 게 뭐 되게
별 맛없는 그런 막 핫도그 같은 거? 그나마 이렇게 좀 버터 오징어? 뭐 이런 거? 맞죠? 예. 나초나. 저는 이거 완전 최애일 것 같은데. 근데 사진에 나왔을 때만 이런 느낌이지 사실 되게 조그만 5분자기로 했겠지. 전복 씨알이 큰데 큰 거를 주진 않겠지. 예. 허니버터 전복은 진짜 와 생각지 못했네요. 강아지 오마카세 뭐야? 잠깐만요. 전 세계 최초 강아지 오마카세는 얼마나 맛있게? 안녕하세요, 마뚱 여러분. 강아지를 위한 오마카세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봤는데요. 입장 하니 강아지 코트를 입혀주시는데 가격이 무려 200만 원짜리 코트네요. 야, 나는 2만 원짜리 걸치고 있는데. 댕댕이 오마카세 시작. 선라이즈 대구르르르입니다. 호박스프 대구고기로 굿. 일단 오류가 있어. 이거는 그 견주들을 만족시켜주는 거지. 이거 강아지 옷을 입혔는데 명품 옷 입히고 있는데 강아지가 좋겠어? 뭐야, 이 거적대긴 하겠지. 로 구성 댕댕이만 먹기 심심할까봐 저도 같이 먹어봤습니다. 거의 간이 안 되는 생선 살맛, 신비한 비밀 화원 연어와 소고기로 이루어져 있고 부드럽고 살게 부셔지면서 씹혔습니다. 몸소품 연어, 오이, 당근, 지단어 만든 김밥인데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밥 유네 편백찜입니다. 닭가슴살과 야채를 같이 짜서 제공. 댕댕이가 가장 잘 먹네요. 청정육, 열정구이, 캥거루고기와 소고기가 같이 나오는데 캥거루고기는 수분 많은 육포를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꽁두깨, 영양솥밥, 오리고기와 단호박, 계란 노른자가 잘 섞여 먹으니 일품 그 잡채. 마지막 디저트 주토피아 나왔는데 젤리와 요거트 식감 굿. 댕댕이도 너무 좋아했고 저한테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네요. 오케이, 오마카세 맛집 땡큐. 오케이, 땡큐. 유튜브광 나왔다 이거. 강아지 오마카세 집 가서 내가 먹기. 사람이 먹으러 가는 것도 재밌겠다. 호황상의 방송을 위해 짜파게티 2개, 맥반석 계란 10개, 찐만두 8개 소식해봅니다. 제 방송 보면서 이걸 다 먹는다는 거예요? 짜파게티 진짜 맛없게 했네. 짜파게티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안 되는데. 너무 물이 많다. 너무 묽다. 이거는 별로 짜파게티 별로 잘 못 그린 것 같아. 이걸 봤어요. 입양해서 키운 중학생 아들을 파양하고 싶다고. 어떤 부부가 아기를 입양했는데 아기한테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키워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사고를 존나 치는 거야. 교내 흡연, 교권 침해, 학교 폭력 그런 걸로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부모를 네 번이나 소환을 했대. 이거 이제 지쳐가는 거지. 부부가 얘가 어렸을 때 아니랬는데 사춘기 접어들고 나서 완전 애가 탈선한 거지. 그래가지고 남편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더래.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애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음고생하면서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있었대. 전화기 꺼놓고. 그래서 남편이 혹시 바람 핀 게 아닐까? 그렇게 해가지고 의심해갖고 편의점 가갖고 진짜 물어봤는데 사실 하긴 다 해봤더니 진짜였던 거야. 남편도 너무 힘들어서 집에 안 들어간 거야. 공황장애도 오고 가슴이 전화 소리, 그 아이 또래 목소리, 큰 소리, 밖에 사람 보면 어느새 손바닥이 차게 식는데
순간 부부 머릿속에 든 생각은 파양. 근데 이 파양 생각을 하게 된 건 어찌 보면은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기 자식이 온전한 자기 자식이 아니기라는 거를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사실 뭐 자식이 아무리 사고치고 뭐하고 해도 웬만한 부모들은 그래도 안고 가잖아. 자기 자식이니까. 뭐 심한 말이 하겠지만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는데 솔직히 호적에서 파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근데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이 또 가네. 또 갑자기 또 학교에서 또 전화가 오더래. 무슨 일 있나요? 저기 자제분이 그 여자애들 화장실 가가지고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징계위원회가 또 열리고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진 거야. 4교시 끝나기 전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점심시간에 촬영을 했다고. 그때 이제 돌아보기 시작한 거지. 우리가 애를 잘못 키웠나? 뭔가 어떤 계기가 있었나? 그래서 아이한테 끊임없이 물어보고 되돌아봐도 자기도 모르고 남편도 알 수가 없었대. 엄청 힘을 들였는데 결국 내가 혐오하는 부류로 자라나게 된 입양해서 키운 내 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야. 파양을 할지 입양과 파양 사실을 알려 기회를 줄지 사춘기니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약 먹고 정신과 상담받고 너무 힘들고 무기력하고 애 키우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 애기한테 얘기했대. 너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너를 그동안 사랑으로 키워왔지만 사실 너는 입양된 아이였어. 나 열받게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진짜 사실이야. 너의 출생과 우리의 상태 딱 들어. 1년 동안 우리가 시간을 줄게. 일주일에 두 번은 상담받아. 그리고 통금 시간 지켜. 그리고 앞으로 전학 가는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 결국은 받아들이는 그 과정까지 가고 서로 좀 서먹서먹 하더래. 너를 그동안 사랑으로 키워왔고 지금도 사랑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널 포기하고 싶진 않으니까 내가 너한테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을 줄게. 그때 돼서도 이렇게 사고치고 말 안 들으면 파양할 거야. 그리고 바람이나 좀 쐬고 와라. 용돈 줄게. 그렇게 하고 이제 1년 동안 지켜보기로 했대. 이게 잘한 걸까? 잘한 걸까? 어떻게 생각해요? 입양됐다는 사실은 밝혀서는 안 됐다고 생각해 나는. 아무리 애가 사고를 많이 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애가 그래도 보호받아야 될 시기라는 건 분명히 있어. 애가 그래도 보호받아야 할 시기가 있는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한다? 성숙해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한다? 미쳐버려서 정말 자살할지도 몰라. 진짜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선을 좀 많이 넘긴 했는데 얘기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 태어난 김에 사는 새. 흰제비 갈매기라 그러네? 제비랑 갈매기랑 섞인 거야? 그렇게 보이긴 하네. 주둥이는 갈 쪽 제비 같고 몸 갈매기 같고.
근데 얘가 왜 대충대충 사냐면 나무 그 보통 이렇게 새들은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둥지를 만들고 키우고 그러잖아. 근데 자기 알을 그냥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다가 움푹 패인 곳이 있으면 아 이 정도면은 적당하겠네 해가지고 알 품고 있다가 대충 그냥 여기 이런 데다 이제 올려놓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이게 둥지인 거야. 여기서 알을 품고 근데 또 태어나. 어 이런 환경에서 아니 둥지도 없는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얘가 자랄 수 있나. 생각보다 이 애기새가 그 강한 발이랑 발톱을 가지고 있어서 잘 안 떨어진대. 어 거친 환경이지만 씩씩하게 자라는 편. 자연은 강하다. 흰제비 팔살에. 헌팅 포차 남녀 남자 외모별 여자 반응. 처음부터 보자. 남자가 못생겼을 때 여자 반응이야. 처음부터 보고 있었는데요. 혼자 오셨어요? 저희 같이 자리 한번 하실래요?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너무 예쁘셔가지고요. 두 명이서 오셨어요? 어 이런 표정 연기를 하시는 거야 이분이? 어 평범할 때 여자 반응. 저기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두 명이서 오셨나요? 아 네 근데 저희끼리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어 연기 잘하시네. 훈훈할 때 여자 반응. 표정만 보면 되는 것 같아. 술집은 가봐도 저런 헌팅 포차는 안 가봤는데 저런 분들도 상위 포식자인가요? 술 취하면 뉴진스로 보임이래. 어, 다 찔러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쓴. 인정이라 존나 웃기네. 새벽 2시 넘어가면 최고임. 코트형 신라면 바이럴인 줄 알았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어. 그래 뭔 바이럴이요. 나랑 농심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어, 맛있긴 함 진짜. 한 박스 사다 왔는데 지금 반 이상 먹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먹을 생각이고. 죄송하지만 똥 좀 싸고 올게요. 차에 목발을 주세요. 빨리 갔다 오게. 목발이요? 어, 아, 똥 말해서 못 참겠어. 아, 아이스크림 먹었더니 바로 그냥 반응이 오네. 아니, 미안합니다. 네. 어, 미안합니다. 됐어. 빨리 갔다 올게. 앉아있어. 앉아있어.